오케이. 가볼게요. 현재 증가 감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디가 증가하는지 어디가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다가 포인트인데, 근데 사실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일단은 문제를 풀때 핵심은 이걸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f 프라임 x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럼 그냥 미분한 다음에 얘 부호만 체크하면 돼, 그지?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우리한테 짜증나게 나오는 건, 이건 나중에 이거 필기 보내줘요. 편하게 들어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증가 그리고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낯설게 줄 거라는 거지. 잠깐만. 첫 번째. 증가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냐면 이걸 거야.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습니다. 요 보면 뭐라고? 증가를 나타낼 거라고죠. 이건 돼요? 이건 자주 봤나? 이 표현은? 그럼 거꾸로 이제 감소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단 자주 나오는 표현 중. 요건 이제 감소함수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는 그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나?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고1 때. 이걸 때 뭐라 그러냐면, 1대1 함수라고 그래. 오케이. 1대1 함수가 뭐였죠? 잘 기억하네. 요 표현 등장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요거랑 사실 같은 말인데, 이 새끼의 뭐 위에 거야? 대우. 될까요? 요 표현 등장. 그리고 세 번째. 1대1 함수에다가 여기에 조건이 추가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때 이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러지. 기억나나? 그때 그 1대1 대응 함수일 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다는 건이 새끼가 원래 1대1 대응 함수였다는 얘기고, 그럼 1대1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뭘 의미한다고? 이게 항상 증가합니다 또는 감소합니다라는 얘기를 꺼낼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알겠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두게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줘. 이렇게 할까? 함수 fx에 대해서 이 표현이 등장할 거야. f.gx가 x인 gx가 존재합니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할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요게 F라는 함수랑 G 함수랑 합성을 했더니 Y는 X가 됐다는 게이두 개가 무슨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지, 역함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할 거라고.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고, 할까?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겠죠.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증가다 감소다를 프라임의 부호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f'x가 양수이면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거고. 그죠? f'x가 음수이면 감소함수라는 걸쓸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빨리 나는 f'x의 부호를 확인할 거고. 잠깐. 오케이. 근데 잠깐만, 하나 더. 이 생각. 가. fx가 증가함수래. 잠깐.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어때요? 맞나? 프라임 x가 증가함수래요. 그러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어때? 맞아. 근데 거꾸로 갈게요. 역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함수래. 맞나? 둘은 무슨 관계냐면 역관계야, 그죠?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죠? 역도 성립하나? 안 성립해. 왜? 얘도 등호 있었죠? 막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 뭐가 지금 했다는 거야? 어? 아, 이게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거실시다가 맞냐고? 어,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끼워 맞추고 있겠네. 첫 생각을 안 하고 들었는데 이유를 뭔가. 그러니까 여길 먼저 봐야 돼. 증가 함수라며.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게 는이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잠깐 멈칫했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아주 확대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저거라는 거지. 아예 순간을 만 거죠. 순간을 되게 늘려봤어요. 이건 괜찮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거꾸로 f'x가 0보다 커 났다라고 얘기했잖아. 항상 증가 또는 0이었으면 아예 이렇게를 가버리면 이건 이 구간에서는 증가가 아니었던 거죠. 이때는 증가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 뭐가 될수 있어. 그렇지. f'이 0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뭐도 가능하니까. 구간의 프라임이 0일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죠. 될까요? 오케이. 증가 감소, 그래서 구하는, 문제 막 해결하는 웬만한 문제들은 간단해. 그냥 이거 하는 거니까. f'x의 부호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분리라는 거. 기억하나? 고1 내용인데. 원래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한때기 기억나? 이게 근의 분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줘요. 문제에서. 왔어. 펜싱 감독 그게 나오는 거. 헛소리 이거 오늘 생일이래요. 생일이야? 네. 근데 생일인데 아침에 데이트 왔잖아. 생일이야? 네. 이거 먹어? 아니, 못 먹었어요. 왜 엄마 안 해주셨어? 뭐야? 뭐야 지금? 지금 수투 등간감소 좀 내려오면서? 예 이것 좀 해주고 있었어. 말을 많이 시켜. 말을 많이 시키라고? 내가 아 알려주지 말고 예 한번 증가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베트남에서 뭐야? 그냥 네. 그냥 이거 일방적으로 쏴주면 안 돼. 너무 많이 갈 텐데. 절대로 자세한 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굵직한 얘기만 갖고 문제로 싸워. 이거 지저분하게 가봤자 1도 겸 10도 겸. 지금 시간 나고 남는 시험을 봐. 증강 감소를 한 20분. 끝내. 극대옥션 한 30분. 한번 바꿔보라, 이거. 네. 그리고 솔직하게 문제를 봐서 네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지. 아, 예. 이게 훨씬 낫다고. 남아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니까.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거꾸로 잡아야 돼. 문제를 풀려면 이런 개념을 표해서 문제 노트 따로, 개념 노트 따로.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 필요해. 이거 옆으로 한번 가보라니까. 예.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춤추는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해. 맞지, 그지? 아, 열심히 할 거야, 할 거야! 야, 뽑아라! 야, 벤치 오빠. 뽑아볼게. 아유, 진짜, 손가락. 망이 같은 년. 이제 맞네. 나도 오씨. 물론 네 무서운데? 손톱이야? 붙인 거지? 그지? 다 좋은데 공부하라고 손톱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겠지? 잠깐만. 요거 일단 마무리 짓죠.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시를 해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기준점이 있을 거야. 기준점을 기준으로 근들이 모두 한 방향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둘다 모두 3보다 작대. 3보다 왼쪽에 있대. 혹은 뭐 3보다 오른쪽에 있대. 둘 다. 뭐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근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방향이라면 선별식 대칭축 기준점을 모두 봐야 돼. 얘는 서로 다른 방향이면 귀만 보면 된대. 편하죠. 오른쪽 하나만 보면 되니까. 왼쪽은 세개다 봐야 되잖아. 왼쪽이 좀더 까다로우니까 문제에서 더 자주 나오겠네.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위 왼쪽을 닫으려고. 요 왼쪽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세 종류. 2차에서 모두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대. 첫 번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2차가 있는데 금이 모두 K보다 크대요. 그러면 첫 번째 환별키가 B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커 낮습니다. 그죠? 두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칭 주.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건 알죠? 그게 k보다 어디 있다고? 오른쪽에 있다고. 맞아. 될까요? 세 번째 기준점. k를 집어넣었을 때 뭡니다. 양수입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개를 연립하는 얘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그 부분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될까요? 두 번째는 이번엔 이거.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혹시 덥니? 괜찮아? 덤 얘기? 이렇게 있어. 될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환배티. B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뭐, 커 낮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인데 그건 K보다 작고요. 그죠? 대칭 주. 세 번째. 기준점 역시나 K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죠.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려고 또 연립할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있다. 그럼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K, 여기다 L. 그럼 첫 번째, 똑같아. 환별키는 0보다 커 나타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k는 왼쪽에, l은 오른쪽. 그죠? 얘는 두개다 보셔야 됩니다. 또 연립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그러면 얘는 FK는 뭐보다? 0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굳이 왜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혹은 FX가 증가하는 구간이 A부터 B다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A,B였다면 예를 들어 FX가 뭐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할게요. 그럼 F'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PX 플러스 Q잖아. 됐다? 근데 얘가 증가하는 구간은 A부터 B까지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프라임이 양수인 구간이 뭐라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였던 거지. 그치? 될까? 그러니까 지금 F'이 0이 되는 두 근이 A와 B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달라져요. 여기서 그냥 증가한다면 A부터 B까지 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건 맞고요. 이래도 되는 거거든. 그래도 A부터 B까지 양수니까 증가는 맞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F'A도 0보다 커 나왔고, F'B도 0보다 커 낫다라는 걸 쓴다는 거죠. 왜?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랬다는 얘기거든. 알파여도 돼요, 그리고. A가. 그렇죠. 그리고 B가 베타여도 돼요, 그리고. 근데 그보다 작아진다는 거지. 그치. 얘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은 얘는 부근을 구해서 근과계수로 갈 확률이 높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근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근의 분리 쪽으로 가서 연립부등식으로 간다는 거죠. 두 개가, 그치, 다른, 풀이가 달라져야 돼. 오케이? 될까? 문제 좀 봅시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래. 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이 말은, F'X가 0이 되는 게 알파랑 베타였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F'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라는 걸 의미할 거거든. 될까? 그 다음 얘도 볼게. 얘는 다른 말이야. 감소할 때라면. 감소하는 구간이 얘예요가 아니라. 그치.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해요란 말은 다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있는 건 맞잖아. F'이. 많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F'-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A도 0보다 작거나 같고를 간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죠. 그럼 해볼까? F'이 지금 몇이죠? X제곱 마이너스 9죠. 이게 그럼 마삼이고 3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A는 최대 3까지 갈수 있고, 마이너스 A는 최소 마이너스 3까지 갈수 있으니까, 최대값은 3이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거, 그냥 쉬운 얘기고요, 그죠? 이거 나왔다, 그죠? 1대1 표현 나왔습니다, 그죠? 프라임이 음수겠네, 항상. 얘가 미분하면 뭐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1이니까, 그죠? 그죠? 될까요? 그러면 얘가 항상 밑에 깔려야 되는 거지. 혹은 이거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가는 거야? 판별 t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빠지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같은 얘기죠. 역함수를 가집니다. 1대1 대응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풀이 방법은 그냥 뭐 그냥 미분해서 부호 체크. 그게 끝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무슨 의미인지 알까? 오케이, 그치. 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이 놈들과 fx가 한 번밖에 안 만나려면 이게 증가하다 감소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두번 만납니다, 그죠? 맞니? 거꾸로 감소하다 증가해도 두번 만나요, 그죠? 그게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낯설게, 왜냐면 뻔하거든. 여기서 할 얘기가. 그러니까 표현을 계속 낯설게 주려고 노력을 할 거야. 이것도. X는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GT래요. 근데 GT가 FT랑 같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T까지의 최소값이 GT라면, T까지의 최소값이 GT인데 그게 그냥 FT랑 같다는 거.
t가 그냥 계속 뭐였던 거? 최소값이었던 거지. t를 넣었을 때가 항상 최소래. 그럼 계속 최소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감소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감소 자체는 풀이는 되게 쉬운데 증가감소를 써야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여기가 표현을 되게 낯설게 주는 게 힘들 거야. 항상. 알겠지? 할까? 여기서 증가하고 싶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고 1, 4 이렇게 갔다 오는 거죠. 열,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개가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증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죠? 그죠? 지금 대표형도 말고 너무 많나? 하는 생각이 각 거기에 대표 문제랑 맨 마지막 문제 그렇게 두 개만 빨리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괜찮으면 대표 첫 번째 문제랑 끝에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짜증나는 거잖아. 요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너나 나나 생각이 똑같을 텐데 이 생각이거든, 나는. 절대값은 올바른 식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식이 않다는 건 구간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 함수야, 원래. 그냥 하나로 표현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싫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다는 건. 출제자는 좋겠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함수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구간에 따라. 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뭘 했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어디까지를 해봤어? 그러니까 EA보다 커 낮을 때 EA가 기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는 X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30A 플러스 3이고, 그지? 맞아? X가 EA보다 작으면 X3승 더 6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30A 플러스 3 아니야? 이렇게 났어? 그 다음은? 그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다면. 미분하면 몇이죠?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5인가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야, 그치? 그럼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려면 얘 부호 보기로 했잖아. 부호를 보려면 먼저, 부등호를 본다는 건 등호를 먼저 봐야 돼. 방정식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가는 거잖아.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됐나? 맞나요? 여기를. 그러니까 얘 부어보려고. 근데 얘가 판별식 d가 4분의 d가 4 빼기 5라서 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항상 증가해야 돼. 항상 양수해야 되지. 맞아? 근데 얘가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지.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지. 되니? 10이 안 돼, 그럼. 아, 여기요? 그럼 이건가요? 맞나? 맞죠. 아, 실이야.
조립하라고. 그러면 3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돼요? 그러면 마오랑 1에서 근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이 얘기야. EA보다 작다면, EA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EA보다 작은 범위를 이 부분을 체킹할 건데, 음수였다 양수 바뀌어요. 여기가 만약 EA였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고. EA보다 왼쪽 값들을 볼 거니까. 그럼 안 된다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EA가. EA보다, 그래야 왼쪽 값들이 다 양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E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낮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댓값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는데, 원래는 얘랑 얘둘다 보셨어야 돼요. 얘도 양수인 범위, 얘도 양수인 범위, 얘도 양수인 범위 봐서 공통 범위를 찾았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위쪽은 항상 양수니까, 그렇지. 밑에만 양수인 범위를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또 물어볼게. 극대 극소가 뭐라고 알고 있어? 극값, 뭐 극대값, 극소값은 뭐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고, 맞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고, 맞나?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해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조건이 있어. 어떤 함수일 때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연속 함수에 대해서. 연속 함수일 때는 극대 그리고 극소가 함수 증가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일 때가 극대일 때 극소일 때야. 근데 이거야, 봐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가 있었어. 이렇게 함수가 있었어. 배가. 그러면 요 점은 극대야, 아니야? 이게 왼쪽을 봐봐. 증가야, 그지? 오른쪽 봐봐. 증가야, 그지?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그럼 쟤는 극대 아니야, 그지? 근데 극대야. 자, 내가 알고 있는 극대와 극소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 이거거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거든. 오케이. 그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아니어도 돼. 내 근방에서 내가 최고면 돼. 나랑 가까운 요 사이에서 내가 제일 높으면 돼. 그럼 그게 극대야. 거꾸로 이 근방에 내가 제일 낮으면 그럼 내가 극소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내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내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치? 그게 극대였다는 거죠. 거꾸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둘다 감소지만 내 주변에서 나랑 아주 가까운 쪽에서 어떻게 잡든, 그지? 내가 최소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일 때, 연속 함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맞아.
FX에 대해서, 오케이. 근방에서 최대다, 근방에서 최소다가, 이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충분히 작은 양수 H야. 오케이? 그러니까 H를 이렇게 줄여봐도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내 왼쪽보다 내가 커요. 내 오른쪽보다도 내가 커요. 그럼 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보다 큰 놈이 없다는 거지. 적당히 잡았을 때, 그지? 줄여놔도, 그지? 그러면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거꾸로. 이렇고, 이러면. 내 왼쪽보다도 내가 작고, 내 오른쪽보다도 내가 작으면. 이러면 fx는, x는 a에서 극소라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배우는 게, 대학교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간 거야, 사람들이 원래. 이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연속 함수만 나오지 않냐라고 원래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 4, 5년 전쯤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그림으로 나왔거든. 그럼 이제 요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이겁니다. 그냥 명확하게 딱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건 편리함이야. 왜 주로 연속 함수가 등장하니까. 웬만하면 연속 함수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 무조건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거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랬다는 거죠. 왜? 이건 그러니까 요 얘기는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 이해 갈까? 될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는 웬만하면 모르겠어.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그 강사 모임이 있어서 대치동 친구들은 다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고 가더라고. 여기까지 될까? 자. 근데 이제 이게 편하긴 해요. 웬만한 문제는 거의 한90% 이상의 문제들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봐.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네. FX가 연속 함수야. 오케이. 될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극값을 갈 때를 좀 찾아보자는 거지. 야. FX가 극값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 때가 있고, F'X가 0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연속 함수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라는 거잖아. 맞아? 맞니? 그러려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그럼 바뀌려면 0을 더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 그래서 프라임이 0일 때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프라임이 0이면서 x는 a의 값인 게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 프라임이 0이면서 극대가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프라임이 0이면서
감소하다 증가로 바뀐다는 거지. 이러면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생각이야. 프라임이 0이면서 뭐가 아닌 거? 극값이 아닌 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죠? 이렇게. 멈칫점이 있다는 거지. 이러면, 그치. 증가 감소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성질이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F'X는 0에 근이 짝수 중근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F'이 이렇게 왔다는 거지. 접했다는 거지.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어? 증인데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오케이. 이러려면 뭐 했다는 거지? 짝수증근이었다는 거지. 될까요? 거꾸로 f'이 0이 아닌데도 이게 지그라. 극값을 가지는데 프라임이 0은 아니야. 그치? 이쪽은. 어떤 놈들? 이때 상황들 알수 있나? 프라임이 0은 아니지만 극값을 가지고. 프라임 0이 아니야. 근데 극값을 가진대. 어떤 상황이죠? 응? 아니요. 연속 함수 중에서만 우린 다르고. 프라임이 0이어야 뿔마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아니면 너 말대로 연속 함수가 아닌 경우라는 거잖아.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상황이 있죠. 프라임 자체가 없는 경우. 이때는 미분 불가능하거든. 아, 이때 핵심은 또 미분 불가능일 때. 그죠? 그리고 나서 꺾였을 때. 이걸 천점이라고 부를 거야. 뾰족한 점. 천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천점이라면 프라임은 뭐지? 0이 아니지만 뭐할 수도 있다. 극값일 수도 있대요. 이렇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 극값, 극대, 극소 구하는 거. 오케이? 요 표현 기억하시고. 오케이? 요 표현 자주 나오는 게 있나? 잠깐만. 아, 그래서 여기선 처음에는 이게 나와. 진입판단 문제들 많이 나와. 뭐 이런 거죠. F 프라임 A가 이거부터 갈까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될까요? 이면 이렇게 할까요? 아예 다시 처음부터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이러면 f 프라임 a는 0이다. 맞아? 극값을 가진대. 뭐 극대는 극소든. 어쨌거나 그럼 프라임 a가 몇입니까? 0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까 봤듯이 프라임 0이 아니지만 그치. 극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한번 더.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가 네, 0입니다. 0입니다. 맞아요? 이건 맞나? 그치. 이건 맞아요. 세 번째. 똑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 프라임 a가 뭐면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맞나?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프라임이 0이야. 그럼 극값을 가진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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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거야. 왜? 구간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죠. 여기선 프라임은 0인 거죠. 하지만 얘가 극값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표현 얘기를 좀더 해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오케이? 구간 여기서 FX가 오케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 말을 써줄까? 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커나. 그러니까 x가 어디 있대? a-h부터 a+h 안에 있대. 오케이? 그 범위 안에서 항상 fx가 fa보다는 커 나대. 될까? 이게 뭘 의미할까? a-h부터 a+h까지 잡아. 그럼 요 안에 x 값을 볼 거야. 근데 그게 다 fa보다는 다커 나다며. 그 말은 얘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이 구간 내에서, 그치. 제일 낮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극소를 의미할 거지. 거꾸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이 계속 낯설게 등장을 할 거야. 왜냐하면 극대극소 구하는 것도 사실 그냥. 그래서 프라임 잡고, 그래서 여기서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체크한 다음에, 아, 그래서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극대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구나. 계산 처리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걸 인지하는 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될까?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보죠. 3차 함수의 극값의 성질부터 좀 정리 좀
50. 그렇게 너한테 희망을 주기엔 미안한데 30분 있다 잠깐 쉴게. 봐봐. fx가 3차 함수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놈이 있었어. 3차 함수가. 오케이? 그러면 이게 f'이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a가 양수일 때만 볼게요. 될까? 그리고 얘 컨베르시티가 0보다 컸어. 될까? 4분의 t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컸을 때를 볼게. 그럼 이게 fx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잠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극대, 극소는 됐지. 맞아? 요게 fx 그래프일 거야. 이걸 놓고 이제 좀 가볼게. 첫 번째. F알파 더하기 F베타. 즉, 극대 더하기 극소값. 될까? 응? 얘 더하기, 요 Y값 더하기 요 Y값을 어떻게 쉽게 구하냐면, 요거야. 요기가 대칭 축이지.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요기 거죠. 요기 대칭. 요게 x는 마이너스 3a분의 b거든. 될까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요게 대칭이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y 값들도 6일이랑 같다는 얘기. 그치? 되니?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한다면, 그럼 중점에 두 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F-3A분의 B의 몇 배다? 두 배다라는 걸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물어. 3차에서. 그럼 내가 직접 극대 구하고 극소 구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그냥 써버리라는 거지. 공식은. 네? 두 번째,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건 극대 극소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는 극대와 극소의 차야. 잠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렸지만 누가 더 높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절대값 쉬웠어. 극대 빼기 극소는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너 적분 배웠니? 그럼 이거 혹시 배웠니? 요 넓이가 곧, 도함수의 넓이가 곧, 높이 차라고. 원내 함수에, 원시 함수의 높이 차라고.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덕분에 시작이 뭐야? 아니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게, 6분의 절대값, 요, 2차항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거든. 근데 이제 6분의 3a였으니까, 약분에서 2분의 절대값 a로 바뀌는 거. 오케이? 될까? 적분할 때 다시 한번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 극대 빼기 극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귀찮게 되게 연산이 길게 나올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세 번째는 이거 봐봐. 얘가 fx는 0에 세근이
PQR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요? 세근의 합은 금과 계수 기억나?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지? 그리고 PQ 더하기 QR 더하기 RP는 A분의 C야, 그지? 근데 이것 좀 볼게. F'X는 0에 부근이 알파 베타 했잖아. 부근의 합 뭐죠? 그치, 마이너스 3a분의 2b, 그치? 잠깐, 한번 더. 두근의 곱은? 그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p 더하기 q 더하기 r은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2분의 3을 곱한 거죠. 그럼 같아지죠. 한번 더. PQ 더하기 QR 더하기 RP가 알파 베타에다가 몇 배를 했군요. 세 배를 했군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근의 합 또는 두 개씩을 곱해서 더한 건 얘로 꺾어서 구하자면. 오케이. 잠깐. 값에 대해서 웬만한 얘기는 다 했는데. 짜잘한 건 뺐어요. 짜잘한 설명은 뺐어요. 오케이. 일단은 잠좀 깨시고 각 저기에 대표 유형만 지금 한번 풀어보고 빨리 해보고 안 되는 거 잡아볼까? 이게 극대국소 꽤 많아, 지금. 아, 그러니까 좀더 해야긴 하겠군. 일단 해보고, 근데 그러면 안 되면 잡자. 유형 20번까지거든?